안녕하세요.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. 오늘은 주식 얘기는 아니고요. 좀더 거시적인 생각을 좀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제가 한국에 온지약 6년 됐는데요. 여러 가지 그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죠.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하니까.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국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 첫 번째로는 엔터프러너십이라고 합니다. 창업자 정신.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 창업을 독려하고요.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창업을 해서 본인들도 부자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.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 창업 정신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대학생들도 많은 25%가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보다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는 금융교육이에요. 한국이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. 그 주식이 무엇인지, 복리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, 육체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, 세 번째로는 여성의 인력의 활용입니다. 한국이 여성 활용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거의 꼴찌 수준이죠.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메리츠 더 워먼 펀드를 만든 이유가 그런 겁니다. 여성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써야 되고, 각 기업에서도 여성들한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승진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게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이 정말로 필요한 게그세 가지다. 창업자 정신, 그 다음에 금융교육,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죠. 그래서 이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.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